보세요. 토익은 750에서 850, 맥스를 850으로 저는 잡습니다. 선생님, 저는 900은 넘어야 될줄 알았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쪽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이제 코이카라든지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라든지 이런 곳들이 토익 700, 900이 넘어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는 토익은 750에서 850 정도로 가지고 계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중요한 게 그러면은 오픽이나 토익스피킹은 토익스피킹으로 대체가 되나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100% 전환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토익스피킹이나 오픽으로 전환이 안 되고요. 전환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익으로 전환이 안 되는 곳, 토익 스피킹으로 전환이 안 되는 곳들도 있고요. 오픽으로 전환이 안 되는 곳들도 있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이나 장애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500 이상이니까 이 점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사무직의 맥스는 거의 커말과 한국사가 거의 맥스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선생님, 사조사도 있어야 된다던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상 이 이외에는 자소서의 문제이거나 아니면 이력서를 잘못 썼거나 또는 무엇인가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의 문제인 거지 이것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기술직 같은 경우에서는 기사에다가 컴활 또는 한국사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저는 컴활이나 한국사나 모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발전자회사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한국사 공부를 꼭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사 검정능력시험이 가산점으로도 들어가지만은 한국사 시험을 치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사 시험을 20문제 때문에 통사를 다 봐야 되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발전자회사나 지역난방공사 시험 정도를 친다라면 저는 한국사 공부를 따로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규직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을 하시게 된다면 쌍기사까지를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그래서 스펙 준비 기간은 좀 따로 생각해 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NCS 직업기초능력의 준비 기간을 한번 보자고요. 저희들 합격생의 환산 점수입니다. 환산 점수라고 해서 실제로 성취도별로 이제 한 거거든요. 성취도별로 한 건데 대부분 지금 3개월, 4개월, 5개월째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여기가 어느 정도의 합격선이에요. 어느 정도의 합격선이고 6개월 정도의 71.7% 정도가 나온 이 환산 점수 같은 경우에서는 거의 대부분 NCS 직업기초능력으로 떨어질 일은 없다. 전공 때문에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다른 걸로 떨어질 일은 없다 정도의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안 늘어요, 원래는. NCS 직업기초능력은 1, 2개월째 한번 보세요. 거의 안 늘어요. 이 정도의 점수는요, 사실상 운이 좋아서 붙는다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팍 뛰죠. 꾸준히 하면 3개월, 4개월 정도째에는 무조건 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탕 뛰고 난 다음에는 이제 6개월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3, 4, 5개월 정도에 어느 정도 지원을 해서 합격선을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정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공부 시간을 보면은 깜짝 놀라실 텐데, 그래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정도째에 직업기초능력 준비 기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 전공까지 같이 들어가면 평균적으로 한 4개월 정도는 해주어야 어느 정도 합격을 할수 있는 몸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